17년 승례에서 목사되다 태선 스님에서 김진규 목사로 부친 스님도 74년 승복 벗다 한청연리 시주 때 겁없이 파랑에 성경을 넣었다. 파랑 속에 든 성경으로 예수님 만나 1980년 4월 개종인 선교회를 설립 타 종교인 선교회에 앞장서고 있는 중생교회 김진규 목사는 할아버지가 강원도 지역 불교신도 연합회 회장이고 부친이 경북 영양군 한국불교태고종 1홀사 주지승인 불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절밥으로 자란 김 목사는 24살에 자연히 태고종에서 승려가 됐다. 그러나 불교계에서 대처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승려들이 술과 담배, 육식 등을 거리낌 없이 해대면서 해탈하겠다고 하는 모습으로 인해 회의를 늦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는 진정한 부처의 법도를 깨닫고자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인 속리산 법주사 입문해 태선이라는 별명으로 17년간 수행했다. 하지만 중풍에 걸린 은사 승려에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 다비식, 불교 장례식으로 거행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번의 회의를 느끼게 됐다. 자신의 젊음을 바쳐 몸담고 있던 불자의 생활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있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성경을 선물 받았다. 김 목사는 시주하러 간 마을에서 한 청년이 파랑 속에 겁도 없이 성경을 넣었다면서 성경을 밤마다 남몰래 읽으면서 인간에 대한 속죄와 구원, 영생의 진리와 함께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직접 체험하고 17년 동안 자기 해탈을 위해 고행 길을 걸으며 함께했던 승복을 벗어 던졌습니다. 김진규 목사는 개종한 전직 승려 60명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생활관을 지난 2010년 3월 강원도 원주의 100평 규모로 개종인 생활관을 개관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김진규 목사님의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따라 하세요. 오전에도 오셨더니, 오후에도 오셨네요. 오후에도 오셨으니, 다음에도 오시구랴. 얼굴을 바라보니, 꽃같이 아름답고, 천사같이 빛납니다. 기왕에 왔으니, 손잡고 흔들면서 은혜 받고 갑시다. 또 한번 은혜 받고 삽시다. 손 들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이 바뀐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요, 3단계를 거쳐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배 속에서 열 달을 살아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열 달을 다 살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배 속은 이렇게 밝지를 못하고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는 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서울 가면 나도 서울 가야 하고, 어머니 부산 가면 나도 부산 가야 돼요. 어머님이 가는 곳으로 따라다니겠습니다. 배 속에 들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 살 때에 이 세상을 알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도 몰랐습니다. 나와 보니까 또 이런 세상이 있네요. 이 세상은 두 번째 인간이 가는 세상이라 반은 밝고 반은 어둡습니다. 오늘이 밝으면 저녁은 어둡습니다. 또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지 그러나 역시 이 세상도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이제 3단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3단계의 세상은 영원히 밝은 세계가 있고 영원히 어두운 세계가 있답니다. 우리가 어머니 배 속에서 어둡게 살아왔으니까 반은 밝고 반은 어둡게 지금 살고 있으니까 3단계는 밝은 세상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 3단계 또 어두운 세계로 간다면 지옥이 아닙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영원한 밝은 세계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 못 만난 불쌍한 고아가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선생님 잘못 만난 깡패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결혼을 잘 해가지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혹시 잘 만났다 하더라도 역시 이 세상은 100년도 못 가고 끝나버리고 마는 세상. 영원한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가려고 하면 종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종교성이 강한 백성입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많이 침투해 와 있지만도 그 중에 가장 큰 종교는 바로 불교였습니다. 불교는 고구려 소수림왕 순도 스님으로부터 전해와서 우리나라에 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00년 긴 세월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같이 절에 다니기도 하고 또 부처님께 절을 하고 복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 보면은 문화의 유산은 남겨놓은 것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해결해야 할 먹고 사는 가난의 문제는 해결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석가모니 부처는 불교를 창설했지만 그는 죽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복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600년 역사 속에서 모두 다 가난하게 살아왔던 사실입니다. 제가 중으로 있을 때의 한 경험입니다. 한참 나가서 마을에 나가 시주 공양을 받고 있는 동안에 나이 많은 할머니 한 분이 내게 와서 스님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시주할 쌀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쌀이 없으면 안 주면 되지만 뭐가 그렇게 찢어졌습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삼신 할머니가 자식을 많이 줘가지고 주는 대로 낳다 보니까 8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안 죽고 살아가지고 팔남매가 크는 바람에 봄날이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대. 그래 자식들은 밥 달라고 졸라대는데 줄 것이 없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껍데기를 뺏겨다가 그 껍데기는 뺏겨버리고 소 껍데기를 방아다 쪄갖고 부침개를 만들어서 먹여놨더니 달짝지근 아주 잘 먹더랍니다. 먹기는 먹은데 고놈이구만 변비가 돼가지고 변을 못 봐요. 옛날에 화장실은 오늘 화장실과 다르잖아요. 나무 톱밥 두 개 걸쳐놓고 그 위에 올라타고 변을 보는데 젖먹는 힘을 다 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엉덩이가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가난했노? 말도 마세요. 엉덩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것만 하면 가난했다는 징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유교는 우리나라 조상이 만든 것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삼켜먹고 우리 조상들에게 가르쳐놓은 법이 바로 유교의 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운 사람은 맨날 양반이고 못 배운 사람은 맨날 쌍놈이요. 그리고 남인, 북인, 동인, 서인, 노론, 소론, 양반, 쌍놈을 갈라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로 통해서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일 줄 몰랐고 대원군이 쇄국 정책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우물한 깨구리가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외국의 문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오가지 안에서 결국은 일본이 쳐들어와도 36년 동안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죽을 고생을 다 했고 그 옆으로 인하여 6.25 사변이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이산가족이 한이 지금 맺혀져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감 등을 갈라놓고 있다 보니 그것도 오늘날까지 그 유전이 됐어요.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를 지역감정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조상 앞에 제사를 많이 지내면 복받는다 해가지고 세상에 4대, 5대, 10대를 제사 지내다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조상이 제사를 지내줬으면 왜 우리 민족이 가난했습니까? 그 증거가 하나 될게요. 아침에 만나면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에 만나면 점심 잡사습니까? 저녁에 만나면 저녁 드셨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못 먹었으면 먹는 게 환자이 돼가지고 만날 때마다 먹었느냐고 인사했어요. 이걸 보면은 가난했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60대 이상 어른들하고 만나보면요, 꼭 그런 인사해요. 밥 먹고 왔나? 많이 먹으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인사 안 합니다. 너무 못 먹어가지고 가난에 한 맺힌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100년밖에 안 됐지만 기독교 들어온 다음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월드컵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세계민족이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조상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옛날에 불교와 유교 속에 접해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고 살다 그래도 이나 믿어라 하고 안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 거 하니 여긴 이 사람은요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던 사람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강원도 지구에 불교 신도 회장을 했습니다. 백암온천에 백암사를 지으신 분이 우리 할아버지요. 저희 아버지는 또 할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결혼을 했지만 한국 불교 태고종 대처성 중이 돼가지고 경상도 일월사에서 74년 동안을 중으로 주지로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불교 신앙을 이어받아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승복을 입어야 됐고 불교에서 초등학교 때 받는 계가 동자계입니다. 동자계를 저는 받았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청소년 세례와 비슷한 삼위계를 불교에서 시행하는데 나는 이 삼위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커가지고 성년이 되면은 행자계를 받고 법능을 받으면 수계를 받아가지고 대한불교 조계종 성녀가 되어서 17년 동안 중생제도의 몸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이 불교도 동국대학이라는 것이 있지만 동국대학교를 못 간 사람은 각 도마다 사찰에서 성녀 교육을 시키는 사찰이 있어요. 저는 충청북도 속리산 법주사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의 행자의 교육을 받는데 엄청난 고행을 해왔습니다. 불교에는요 중이 되려면 일주문에 한번 들어가면은 3년 동안은 절밖을 못 나와요. 그리고 바깥의 소식을 못 들어야 돼요. 자, 먹고 싶고 입고 싶고 가지고 싶고 하고 싶고 보고 싶은 108번뇌를 꺼내야 돼요. 그리고 신문도 보면 안 돼요. TV도 못 봐요. 라디오도 못 들어요. 일반 책도 못 봐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불경을 독경해야 되고 참선을 해야 됩니다. 편지가 오는 것도 받을 수가 없고 편지 한 장도 하면 안 됩니다. 부모 형제가 찾아와도 만나지도 못하고 가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바깥 세상을 꺼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걷는데 두 눈동자도 좌우로 돌리지도 못하고 벌레 새끼 한 발이 안 밟아 죽이려고 발끝만 보고 살아야 돼. 손은 흔들고 다니면 탐진치가 있어 안 되니까 탐진치를 버리려면 항상 이 손을 모아가지고 살아야 돼.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목사가 되었지만 아직도 옛날에 그 버릇이 남아가지고 악수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나가요. 아, 반가운 사람 만나면 먼저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 손이 붙여지게 돼. 그 다음에 또 악수하고 자신이 창피스럽지만 습관이 되어가 그렇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어려운 것은요 세 가지 참선이 힘들어요. 아침밥 먹고 일어나면은 저녁 먹을 때까지는 서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서가지고 고행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몰래 앉긴 앉지만은도 그처럼 고통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좌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침밥 먹고 부처님 앞에 딱 가부좌를 앉으면요 1700가지 화두의 숙제를 받아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오후 3시에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은 움직여도 안 되고요. 졸아도 안 됩니다. 오후 3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앉아있으면 졸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힘드는 것이 뭐냐? 몸이 건질건질해요. 그래가지고 건지르는데 손을 뭐 넣어보면요. 옛날에 절간은 전부 다 마루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빈대새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사람이 앉아있으면 냄새 맡고 슬슬 다리 사이로 기어올라가지고 고름도요 꼭 살이 보더라고요. 뜯어먹어요.
요 겨드랑이 밑에 와서 뜯어먹는다고. 그러면 따끔하면 잡아낸단 말이에요. 그거 때문에 또 깨닫다가 또 놓쳐버리면 화가 나가지고 빈대를 손톱으로 눌러 죽여버려. 죽이면 또 선배가 그거 보고 빈대 죽였다고. 중매를 가져와서 대나무 몽둥이를 가져와서 이 머리통을 요 탁! 해요! 정신없이 맞아가요. 그러면요, 정신을 쳐다보면 이 사람아, 성녀가 되는 놈이 불교에 불살생도 모르느냐? 이가 파먹든지 빈대가 파먹든지 인연이 있어서 파먹는 게야. 어떻게 조상을 죽여? 그다음부터는 그게 내 조상이거든. 그러니까 못 죽이고 뜯어먹어도 징조할배요, 고조할매요. 무슨 원난이시여 날 파먹으러 왔소. 기왕 왔거들라 실컷 먹고 가소. 다 뜯어먹더라고. 몸을 기웃든 기웃든 해가면서 참아야 돼. 그놈은 피가 빨갛게 뜯어먹고 떨어져요. 떨어지면은 조상이니까요. 종이봉지를 깔아놓고라. 징조할배인지 고조할머니인지 모르지만은 이젠 나하고 인연이 끝나서 오니 다음 세대는 부디 인도환상하옵소서. 나무관세음보사. 그 이 빈대새끼에다가 큰 절을 올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내고 가는 곳마다 빈대가 많아요. 바글바글해요. 그 암만 많아도 쫓아내지도 못하고 죽이도 못하고 싫으면 내가 피해갔지 빈대를 못 쫓아내요. 그런 것이 그게 좌선 과정입니다. 또 행선 과정이라고 세 번째는 행선인데 떨어진 성복을 입고요. 겨울에는 여름 옷 입고 여름에는 겨울 옷 입고 팔도강산 돌아다니면 얻어먹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욕도 먹어보고 칭찬도 받아보고 또 옛날에는 그 나무를 떼가지고 밥을 해먹고 부엌이요. 제가 많아요. 추우면 그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제 뜸이 속에 들어가 자고 더볼 때는 우물가에 강가에 와서 누워 자기도 하면서 이것이 바로 행선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수계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오게 되는데 저는 분명히 태선성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불자들에게 소원기도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49제도 올려줬습니다. 이름 나쁜 사람은 곤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에 따라가지고 부적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신도들을 위해 가지고 중생제도에 몸바치던 태선승려 김진규가 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는가? 세 가지 문제가 나를 예수님께 했어요. 첫째, 예수를 만나게 된 동기는 불교에는 중이 죽으면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다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은 젊어 죽든 늙어 죽든 어떻게 죽든지 다 죽으면 불에 타야 돼. 저희 은사사님이 84살 먹은 은사사님이 한 분이 참선하다가 나중에 중풍이 걸렸습니다. 움직이지 못했어요. 자식이 없는 중들이라 그 제자들이 자식 대행을 하고 밥상도 갖다 주고 빨래도 해서 입히고 목욕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내 친구가 밥상을 갖다 주고 소변 대변 받아놓은 용변을 치우겠다고 요강을 뜨고 넘어오다가 절간 문턱에 걸려가지고 엎어져 버렸어. 그 요강을 늘자가지고 깨버렸어. 그 속에는 배설물이 온 바닥에 쏟아져 버렸어. 그걸 치우려고 하니까 화가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남아있는 노인장을 보고 욕을 해버렸어. 빨리 뒤져라. 어이구, 오래 살아가 원수되지 마라. 지겹다고 막 욕을 하면서 그걸 치웠단 말이야. 그 소리를 들었던 그 노인장은 그 다음에 밥을 갖다 드리니까 고개를 내젓으면서 나는 너희들이 욕을 하면 주는 밥을 먹고 살고 싶지 않다. 난 안락사하기로 결심했으니 밥 가져오지 말아라. 안락사라고 하는 것은 자살인데요. 불교는 정당한 자살은 죄로 인정 안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굶어 죽기로 맘먹었다.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 밥을 갖다 드리니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세 번씩 법당에는 예불을 올려야 됩니다. 그 노인은 죽으려고 죽음을 앞에 놓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처량합니다. 그래 다른 스님들이 스님 그러지 마시고 각서를 써가지고 도장을 찍으시면은 빨리 안락사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각서를 받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중들은 그 바위 밑에다가요, 참나무 장작을 한 10짐을 쌓아놔요. 그리고 아직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은 스님을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다 얹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석유를 들이부어요. 그리고 연꽃으로 만들어놓은 불교에 섬긴 가운을 보기 좋게 씌워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비식이 진행됩니다. 우리는 그 당시 아직도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중은 학인성이라, 학인성은 큰 스님들이 하는 걸 배워야 돼. 다비식을 견학을 하고 서 있습니다. 큰 스님들은 장사 믿고 목탁 들고 나와요. 이제 신호에 따라서 성냥불을 껴대고 촛불에 재마와서 그 나무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기름이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타들어가요. 그 생명이 끊어지는 그 소리치는 비명의 소리를 들을 때에 간장이 다 녹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은 가죽이 터지고 살이 터져서 송장 타는 냄새가 공중에 막 올라가요. 그런데 다비식에는 우는 법도 웃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스님들은 목탁을 들고 오직 극락왕생을 빌어주는 염불을 하고 목탁을 치는 겁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이견온 공도일제계 경계사리자 색불이공공불이 색적시공 수상행신역부여시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상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사고 무수상 행심완이 비설신이 아제 아제 바라성 아제 마살.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중도 연불 잘하는 중이 있고 못하는 중이 있는데 저는 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많이 하고 싶어도 욕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조금만 했지만 이런 연불이 한 소절이 다 끝나도요 그 시체가 덜 타요. 불고기 굽다가 불꽃이 마냥 기름과 살점이 주룩주룩 떨어지 두 눈으로 못 봐요. 이걸 2탕 3탕 재탕 또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재봉제를 만들어가지고 정구업지는 수리 수리 마 수리하고 그 재봉제를 뿌려요. 저는 그것을 보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그게 막 나타나요. 나도 중인데 나도 죽으면 저렇게 타야 된다. 도저히 잊고 싶은 마음이 없어가지고 나올 마음을 가지게 됐던 것이옵시다. 여러분들은 중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런 처참한 모습을 안 보고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오게 된 동기는 중들은 한절에 오래 못 있어요. 여기저기 전국 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돈을 가져가면 대우받고 돈 안 가져가면 일만 직삭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영주 부석사에 가가지고 있는데 저녁 잠을 자고 아침밥을 먹으러 나갔더니 선배가 시주공양 받아왔나? 아닙니다. 밥 먹지 말고 나가. 공양도 안 받아가지고 와서 무슨 밥을 먹냐. 이 절간에는요, 선후배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밥을 못 먹고 쫓겨나가지고 생각해보니, 배가 고프니 어떡해요? 마을에 나가가지고 또 시주공양 받았지요. 무상심심미모법백존 만금난조하고 문견등수지 하고 댕기는데, 아, 쌀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한 군데 갔더니, 웬 나한테 없는 젊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스님, 연불하고 댕기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소. 그래서 너 처음 뭐 구원이 뭔지 압니까? 당신 뭐 준다 그랬소? 구원 받으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구원만 주십니까? 주려면 100원을 주든지 1000원을 주든지 하면 되지. 그랬더니 그 돈이 아니라 그래 구원이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구원입니다. 뭐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 내가 욕을 했어요. 이 사람아, 거짓말 하지 마라. 인생은 남은 고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인간이 있다.
당신도 나도 인과응보에 따라 업보중생해야 되는 법이다. 인생은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법. 부처님도 다 그 일을 해결 못하고 열반했다. 당신 그런 거짓말로 댕기면 당신 죽어 지옥의 열두 대문에 끌려가면 고통받을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 부처님, 저 어리석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나무아미 타. 그리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오네. 뭐라고 가는 거야? 예수는 생각해보고 믿고 이 책을 좀 한번 읽어보라고 주더라고요. 그게 뭔 책이요?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어디 있어? 거짓말 좀 하지 마라. 하나님 믿거들라 내가 좀 보게 해다고. 그럼 내 믿지. 그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작극이다. 이 사람아. 젊은 청년이 깨달음을 한 사람이 그게 속아가지고 댕기냐?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여, 저 젊은 청년의 마음을 속히 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 관세음보사. 야단을 치고 가는데 이게 또 따라와가지고 올라. 시주사를 얻으려고 짊어지고 되어있는 바람망치에다 그 책을 쑥 집어이어버려요. 그런데 중들은요, 그걸 하루 세 번밖에 못 벗거든요. 그래, 다음에 벗을 것 때문에 못 벗었지 뭐. 그리고 그 안에 누가 뭘 넣어주더라도 혼자 판단 못하게 되어있어요. 중 3인이 이상 판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혼자 판단 못하니까 하루 종일 짊어지고 돌아다녔어. 절에 와가지고 피 보니까 막 쌀이 묻어있는 신약 성경책이 한 권이 나와서 기독교 신자가 이 책을 보고 모두 예수 믿는데 이게 뭔 진리가 그래도 안 있겠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몰래 감춰가지고 댕기면서 여섯 번 봤어요. 그걸 보니까 기독교와 불교에 같은 점도 많고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점은 내가 20가지를 골라가지고 전도용 책자를 지금 만들었지요. 그런데요, 내가 이 20가지 다른 점을 시간 관계상 이야기 다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신 처음 오신 분이 혹시나 있을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불교 신도들을 전도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 다섯 가지, 성경책에서 발견한 거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다른 점입니다. 첫째 다른 점이 뭐냐? 기독교의 주인공은 신이 있는 종교를 믿는다. 불교의 주인공은 석가모니인데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신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신을 믿는 종교요. 불교는 석가가 가르쳐놓은 교리를 따라 실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를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인간은 암만 지식이 있어도 사람이 되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은 죽을 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산은 산이지 물이 될 수 없고 물은 물이지 산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석가 같은 분들은 존경하는 인물은 되지만 구원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인 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관이 신이 있고 없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이 없는 불교를 왜 복달놓고 빌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걸 알아. 두 번째 다른 점이 뭐냐? 지은 죄를 용서받는 속죄법이 달라요. 불교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용서받습니다. 내가 한 번 잘못했으면 두 번 선한 일을 해야 되고 두 번 잘못했으면 네 번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지은 죄를 아버지가 받고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받고 아들이 지은 죄를 손자가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대모님을 해는 것이지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죄가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업보중생제도불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책에 보니까 너의 죄가 먹같이 금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인간의 죄를 몽땅 용서해 주신다 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죄고 불교는 유죄다. 유죄보다가 무죄가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도 중으로 있으면서 불교 신도들을 위한 착한 일도 많이 했지만도요,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어떻게 나쁜 일인 줄 알아요? 부끄럽지만 한번 얘기하랍니다. 중으로 있다 보면 돈이 떨어지면 돈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법주사에서 성복 입고 내려와가지고 청주 시내 내려와요. 내려와면 이제 가난한 집엔 들어가봤자 돈도 안 주니까 아예 들어가도 않고 식당도 가든 같은 큰 식당만 부잣집만 골라가지고 와가지고 올라.
대산소산 산왕 대신 원근산처 산왕 대신 나무대비 관세음보살하면 아주머니들 나와가지고 쌀을 한 옥금 터줘요. 그럼 난 쌀 안 받아요. 소승은 공양미는 안 받사오고 공양금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은요 가져다니면 무겁기만 하고 팔아봤자 돈도 몇 푼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달라 그래요. 그러면 아주머니가 돈을 5천원짜리 만원짜리 주면은 받아요건 성불하옵소서 나무관세음보사. 그러나 그 집을 불교신도를 만들고 싶으면요 딱 보고는 사모님 이 소승이 보니 이 집은 앞으로 한 달이 못 가서 무서운 재앙이 지금 옵니다. 이 재앙을 부디 막아야 하옵니다. 관세음보사. 갑자기 중이 와가지고 그 집에 재앙이 온다 그러나서니 듣기 좋아요? 궁금하니까 물어봐요. 무슨 재앙이 오는지 좀 알려주고 가시오. 소승이 보니 이 집은 사장 어른이 생명의 위기에 병에 걸리고 아들, 딸은 교통사고가 날 듯 하옵니다. 선임, 그러면 막아주는 방패가 있지요? 예, 있지요. 좀 가르쳐 주고 가시오. 중생을 제도하고자 나온 몸 한 집에 나라 있을 시간이 없사옵니다. 그 문제 해결은 우리 절에 오셔야 하옵니다. 제가 요 명함 하나 줄 테니까 이거 보고 있다가 기억나고들 오시지요. 나무관세음보사. 뒤를 안 돌보고 나가버려요. 그게 바로 낚시 믿는 저 고기 낚는 낚시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그날 저녁부터 어떤 일이 생기느냐. 호주가 어디 갔다가 안 두라도, 학생이 어디 갔다가 안 두라도 라디오나 TV 켜보면 교통사고 났다, 뭐 불 났다, 뭐 무슨 막 사고 났다는 소식을 자꾸 라디오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이 안 왔기 때문에 뭔가 자꾸 의심을 가. 그게 바로 심장병이 생깁니다.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절에 와요. 오면은 그 집 가족 나이를 쭉 적어놓고는 이름 적어놓고요 또 풀이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의 이름은 원년이 나쁘고 요건 오행이 나쁘고 요건 수리가 나빠서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개떡같이 지어가지고 빨리 죽은 팔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나이는 금년에 사수가 들어가고 구수가 들어가서요 예를 든다면 44살, 54살, 49살, 59살 곧 구자 사태 등을 말합니다. 이것은 맛살과 재살이 들어가가지고 인살이 들어가가지고 역마살이 들어가서요 금년에 하는 사업도 안 될 것이고 가면 반드시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 옵니다. 좋은 거는 있지만 절대 말 안 합니다. 나쁜 것만 말하고. 그 다음에 호주 어른의 사주팔자를 봐준다고 해놓고 또 육합을 엮어야 돼요. 소띠입니까 말띠입니까 해놓고는 갑자을적 병인정면 무진기사 경호신미 임신계유 갑술올레 병자정청 무인기며 경진신상이 모개미 갑신으로 병설정의 무자계축 경인신노 임신계사 가보을미 병신저유 무술계 경자신축 임인계며 갑신을사 병호정미 무신기유 경수신의 임자계축 갑인을며 병진영산 무기미 경진신우 임설계 갑자을적 해중검 병인정면 오중화 무인기며 성득도 임자계축 상자목. 이 정도로 해야 돈 벌어먹어요. 그래놓고는 사장은 초년에는 부모덕이 있어도 말년에는 객제가 가지고 죽을 객상팔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지낼라요 안 지낼라요 그러면 100% 다 지낸다 그래요. 그럼 날짜도 받아달라 그런다. 날짜를 언제 받아줄 거요? 그럼 우리 한국 사람도 급해가지고 빨리도 받아달라. 빨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옵시다. 음력 초하루날 초이튿날은 손이 동쪽에서 안 되고 3, 4일은 서쪽에서 안 되고 7, 8일은 남쪽에서 안 되고 5, 6일은 남쪽에서 안 되고 7, 8일은 북쪽에서 안 되니 빨라야 9일날이나 10일날 하시오. 그럼 열흘 후에다가 날짜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흘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물어요.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거들라. 열흘 동안 대문 밖에 나오지 마라. 대문 밖에 나오면 부정탄다. 그래서 열흘 동안 집에 가다 놔버려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안만스러워 여보 당신 사랑하고 싶어도 절대로 10일 동안에는 한 방에 잠도 자지 말고 떨어져 있거라. 그래 이혼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쌀 7번 따듬어가지고 한 말리고 나오더라. 그래가지고 쌀을 머리에 얹어가지고 나오는 그 시간부터는 15일이 전에 올 때까지는 이 쌀을 한 달을 얹어 놓는다고요. 절대로 암만 무겁다고 땅에다 내려놓고 쉬지 마라. 내려놓고 쉬면 정성이 땅으로 새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여기 오다가 안 되면 여기 얹었다가 여기 얹었다가 안고 다 짊어지고 오다 그래. 땀이 나지요? 목욕을 세 군데 해라.
상탕, 중탕, 하탕 있다. 옥녀탕에 머리 감고, 선녀탕에 몸을 닦고, 지선탕에 발을 닦고 들어오느라. 세 군데 댕이 모이 하려면 죽을 지어요. 그래, 그러면 가져온 쌀로 공양을 저어라. 밥을 하는 데 있어도 나뭇가지 한 가지도 거꾸로 떼지 마라. 만약에 나무를 거꾸로 떼가지고 밥을 먹으면 그 밥 먹는 사람 마음이 거꾸로 되는 법이니라. 불을 떼다가도 개미놈이 나오거들라 불 꺼뿌고 그 개미 새끼 살려주고 다시 밥해라. 이래가지고 부처님 앞에다 올려놓고는 큰절을 108번 해라. 집안 귀신이 들어왔다고. 큰절을 108번 하고 나면 아랫종아리가 통통 부어요. 그래, 오늘 저녁에는 가져온 것을 정성을 다해 문을 차려라. 7시에 오겠다. 그래놓고 시켜놓고 우리 갔다가 7시에 와보면은 돈도 몇 푼 안 내놓고 그냥 밥만 해놓고 있다고요. 그 돈금어치 없네. 내가 이렇게 보고는 앉아도 팔말리 서도 팔말리 보는 부처님은 당신의 재물에 가치가 없다고 부처가 지금 돌아앉아버렸다. 돌아앉은 부처에게 중이 염불해도 소용없이 나도 안 할란다.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래. 이걸 내놓고 제사라고 하냐.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거라. 아니면 다시 내놔라. 목사는요, 뭐 교인들 앞에 서서 빌지만 중은 배짱을 나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 말아요. 그러니까 8시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갔다 오면은 내놓는 거 보면요, 그때는 뭐 반지도 꺼내놓고 목걸이도 꺼내놓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내놔요. 그러면 내가 딱 보고 그 마치면 되거든요. 이제 부처가 돌아앉았으니까 염불하겠다. 그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쭉쭉쭉쭉쭉쭉 이름 불러가지고 뭐 한 30분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내려가서 부처님의 언덕을 기다리시고 기다리시오. 그런 내려 보내버리고 그날 내놓은 폐물이고 돈이고 몽땅 내 호주머니에 닦아줘버려. 그래 그 이튿날 금은방에 팔아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써버립니다. 죄송 가지만 그보다 더 큰 죄도 내가 졌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 못해. 그리고 그 집에 불교신도를 만들어 놔버리면 그 천년 죽을 때까지 그 불교신도예요. 이렇게 내가 못된 짓을 한 중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지금 예수 믿고 삽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 죄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죄 없나 있죠? 있죠? 예, 죄 있거들라 낙가를 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요. 우리 과거를 묻지 말고 삽시다. 할렐루야.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 믿어서 내가 용서받았어. 앞으로 죄 안 짓고 살면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는 무죄인데 불교는 유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죄보다가 무죄 받는 게 좋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불교는 인간을 버리고 떠나는 종교요. 그래서 불교는 피안이라는 말이죠. 피안. 석가모니 부처는요, 임금님 아들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돕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자식인데 불순종했습니다. 동양에서 제일 아름다운 부인 야소다라를 얻었지만 10년 살고요, 이혼해버렸습니다. 10살 먹은 아들 나우라를요, 너는 너의 얼굴 때문에 너를 보다 보니 다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장애로 태어난 너는 갈 곳을 갈았고 내 쫓아버렸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도덕적으로 볼 때에 임금님의 아들을 나라를 배신했고 부모의 자식이 부모를 배신했고 부인을 배신했고 자식 배신했습니다. 바로 불교의 창조자 석가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사는 세상이 하도 더러워서 신하들을 데리고 동쪽 문을 나가니까 여자가 해산하려고 배를 앓고 있는 걸 보고 문 닫아버려라. 동쪽에 좋은 곳이 있는 줄 알고 갔더니 해산한 고통은 내 눈에 보인다. 다시금 서쪽 문을 향해 나갔더니 소가 농사 짓느라고 모습을 보고 문 닫아라. 서쪽엔 좋은 곳이 있을 줄 알고 갔더니 땀 흘리는 것만 보인다. 남쪽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거지가 병들어가지고 앓고 있는 걸 보고 문 닫아버려라. 남쪽에는 거지들만 살고 있는 것이다. 북쪽 문을 열고 봤더니 죽은 송해를 메고 가는 송장을 메고 가는 생애를 보고 문 닫아버려라. 북쪽에 좋은 곳이 있을 것 같더니 송장만 가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설산에서 팔각정 집을 짓고 혼자 외롭게 80을 살다가
80에 열반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생애는 결국은 자기만 살기 위한 이기주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것이 피난의 종교입니다. 언덕 피자, 피할 피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좋은 하늘 보호대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성육신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고, 특별히 인간 중에도 가장 불쌍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병자나 죄인이나 억눌린 자를 주님은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분인데 석가는 인간을 떠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불교 신도들은 살다가 죽으면 윤회를 하는데 여섯 갈래로 윤회해요. 천상, 수리, 지옥, 악귀, 인간, 축생으로 윤회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유전자가 다음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삼세 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지 몰라요. 그 하나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이 마산시장에 나가가지고 예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샀다고 볼 때에 그 강아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남자가 사면 할아버지고 여자를 샀으면 할머니. 불교는 인연 따라오는 법이거든. 그것이 유전자가 개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을 사다가 키우는 거예요. 크면 또 팔아먹지 않습니까? 개장사가 사가지고 가서 머리통 조폐해가지고 보신탕 만들어버려요. 그럼 또 그걸 맛있다고 모두 사먹는데 먹고 나면 또 밑으로 배설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이요. 배설물이 흘러내려가면 거기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새로 환생하고 물고기가 먹어버리면 물고기로 환생하고 짐승이 먹으면 짐승으로 환생하고 지렁이가 먹으면 지렁이로 환생해요. 꽃이 먹으면 꽃으로 환생하고요. 그러니 내가 죽었는데 무엇으로 환생할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기독교의 부활관이 다르더라니까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그다음 영혼을 불어넣어서 인간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이 사다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만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늘께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시켜준다는 것이옵시다. 가만 보니 그게 괜찮더라니까요. 내가 죽어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인간은 하늘나라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관의 문제가 부활관의 문제가 다름을 내가 알았어요. 다섯 번째 문제는 뭐가 다르냐. 불교의 주인공은 인도 사수수 안에 엄청나게 무덤이 커요. 저는 중원에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한 시간 그 약 한 30분을 무덤을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요. 그거 가지고 절도하고 염불 타고 올라왔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그 장평성의 공자의 무덤도 크더라고요. 근데 유교의 창설 때나 불교의 창설 때는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나왔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도 나와있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나와있고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거나 인간을 위해서 성천했다고 나와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성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성천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대로 다 믿더라니까요.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그걸 그대로 믿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주인공에 복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사한 주인공에 복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두 번째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오려고 생각해보니 못 나오겠어요. 죽은 절에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면 다 공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가면 누가 밥 먹여줄 겁니까?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죠. 염불만 하면 뭐 먹고 사는데만. 그런데 한 번은 염불하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법당 앞에 누워 잠들었다가 우리 주지스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이놈아 잘 나온 방에 가서 왜 부처 앞에 발을 뻗쳤냐고 사정없이 패는 바람에 얻어맞고 앉아가지고 생각이 화가 나더라니까요. 자는 놈은 개도 안 때린다는데 깨워가지고 때릴 것이지. 불교는요 탐내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화내는 마음 이것이 탐진치인데 이것이 없어야 되지. 이거 있으면 극락 못 가요. 나는 17년을 중으로 살아서
참된체가 안 없어지더라니까요. 이래서 하다가는 괜히 헛고생만 하고 극락왕생 못하면 도로감이 다 버리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만 뜻으로 맞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근데 이 성경이요 신약성 여섯 번 읽었는데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석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했겠느냐. 아이 그건 모르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이 중이 나와서 오니 하나님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두 시간을 하나님 쳐다보고 근데 안 보이대요. 그 다음에 성경책에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 먹인다고 나왔다니까. 진정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배 안 고파도 그 당신 능력으로 배가 안 고프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에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5천 명 먹였고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왔나 이렇게 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할 수 있지요. 내가 한 2, 3일 지내보고 배가 안 고프면 믿고 배가 고프면 안 믿으려면. 근데 뭐 하루가 지나가니까 배가 고파 며칠 지나요. 그래도 속았다 도로감이 타불.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밤이 밑에 좀 쉬어가지고 온다고 방이 틈에 들어가가지고 눕었다가요 약간 잠이 올까 말까 하는데 뭐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뱀 한 마리가 올라오다가요 나를 보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야 참 내가 만약에 깊이 잠이 들었다면 이 뱀에 물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한 인생도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꿈을 통해 가지고 잠을 깨워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내려와 가지고 저희 아버지 원구 선생님께 아버님 저 종교의 주인공이 산 주인공도 있고 죽은 주인공도 있는데 아버님 산 주인공 따라가십시다. 무슨 소리 듣고 왔냐고 야단치대요. 아니요 나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버님 만수무강 하옵소서. 큰 죄를 올리고 갈파인데 돈이 있나 불전은 전부 아버지가 다 함을 맡아가지고 어쨌든 아버지 없는 틈 타야 그놈은 돈을 빼가지고 갈파인데 한번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없어요. 없는 틈 타가지고 불전에 두드려 깨가지고 그 안에는 폐물이고 돈으로 몰딱 끄집어내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붙잡힐까봐 도망쳐버렸어요.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 그래가지고 막 입었던 성복 냅다 던져버리고 작업복 한 벌 사입고 구두 사 신고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싸가지고 찬송금 한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숙집 하나 얻어놓고 이제 취직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뭐 어디로 가야 취직되는지 모르잖아요. 꿀뚝대만 보고 가니 꿀뚝대 가니까 순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사하러 이렇게 하고 중으로 있다 나왔다 말리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취직하러 왔다고 수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만 밑에는 작업복 입었고 머리는 빡빡 깎고 놓으니까 당신 몇 년 살고 나왔소. 그래 내가 17년 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놈아 17년 산 놈을 누가 취직시켜 준다노. 나는 중 17년 했다고 그랬지 자기들은요 교도소 17년 살고 나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생만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금방 복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한 번 또 식당에 앉아가지고 올라 밥 먹는 사람 보고 취직시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두 젊은 청년이 자기 회사 가면 된다고 가자고 그러대요. 야 이제 살판 났다 싶어가지고 따라갔어요. 가다가 하는 말이 사장님께 인사하려면 몇 입으로 되겠느냐 뭐 좀 살 돈 있나 그러길래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있다 그랬죠. 가자고 돼요. 어디로 끌고 다니는데요 밤 11시 반이 돼서 끌고 다니는데요 내중이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앉혀놓고라 네가 취직자리가 여기시니까 사장님 만나고 올 테니까 돈 내놓으라 깡패더라고요. 그러면 돈 안 뺏길라고 막 도망가다가 댄지는 강목에 맞아가지고 올라 그대로 쓰러졌어요. 내중에 까무러졌다가 정신이 깨나서 일러보니까 이마가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온 옷에 피터져있는데 호주머니는 10원 안 되고 홀라닥 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내가 혼나봐. 자,
머리를 싸도이고 다리 밑에 앉아있으니 참 처량한 시설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절에 있으면 신님 대접받을 겐데 이게 무슨 꼴이고. 그러나 이제 나 통금이 이사놈이 오다가도 못하고 나의 날 쉴 때까지 기다려보자. 몸이 아프니까 또 왜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까요? 막 시간이 안 가가지고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 보내려고 가져간 찬송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불러가지 쫙 피보니까 가사는 읽어야 되는데 곡을 안 배우는 압니까 제가? 야, 이거 모르겠다. 연불은 곡지없이 하는 거니까 내 배운 대로 해보자.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피놓고요 하는 거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리 해도 괜찮더라. 그래서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반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어쩌면 그 가사가요 내 팔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 가사 누가 썼는동 예수 믿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네. 아직도 내 고생은 한도 없구만. 그러면서 뭐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예수 믿고 죽을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얻어맞고 욕먹고 누명도 쓰고 잠 못 자고. 예, 내가 그날 밤에 얼마나 내가 부러지졌던지 정말 돈 떨어져 버렸지요. 얻어맞았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더라고. 그날 저녁에 내가 부러지졌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도 보통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튿날 사진관에 취직시켜줬어요. 근데 월급은 없고요. 기술 배울 때까지. 그것만 떼어도 눈물이 빠지더라니까요. 고마워서. 그래서 6개월 만에 사진사가 됐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요. 참 깍재요. 기술 배우면 월급 준다 그래 놓고는 기술 다 배워도 월급 안 줘요.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월급도 못 보고 있으면 뭐 하나 싶어가지고 기왕 나가봤으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 야간 신학이 없냐 물었더니 서울에 갈빈 신학교를 소개해 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신학교 댕기자 그랬더니 등록금 내라 그래요. 등록금 없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사진관에 취직해가지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또 월급 탈 테니까 댕기자 그랬더니 그러면 돈 내겠다고 각서 쓰라 그래요. 그래 각서를 써놓고 신학교 댕겼어요. 낮에는 사진 일을 하고 오후 6시 반에 나가가지고 10시 반까지 칼빈 신학교에서 죽을 고생하고 배웠어요. 6개월간 배우고 나오니까 이놈은 서울 사람이 또 터집부리고 기술 모델은 따라 또 월급 안 주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퇴학당해버렸어요. 그래 난 전 퇴학당하고 사람이요 좌절돼버렸어요.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다 안 되니까 죽고 싶더라고. 그때부터 이제는 타락해가지고 이제 예수도 안 믿고 중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뭉청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나쁜 게 하니까요. 만나는 사람도 꼭 나쁜 놈을 만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술 먹는 사람 만나가지고 술 배웠지요. 화토 치는 사람 만나가지고 화토 배웠지요. 여러분 화토 치고 괜찮대요. 389에 짓고 갑오잡고 578에 짓고 굿땡 장땡 도리치굿땡 하고요. 그래가지고 폐를 짜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돈을 따가지고 잃어버리고 따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한 번은 하도 애가 먹어가지고 자살해버리려고 소주 7병을 먹어버리고 찻길에 커브길에 엎어져가지고 죽는다고 눕었다가 죽지도 않고 운전기사한테 끌잡혀가지고 뒤지거든 말고 그래가지고 파출소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죠.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내중에요 위가 떨어져가지고 사형이 돼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하늘길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위급해야 하늘 찾더라고요. 위급 안 하면 안 찾아. 결국은 하늘께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는 상처투성이 목사입니다. 내 몸에는 용서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라 해도 과거에 죄를 지었던 못자국이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죄를 짓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배를 때릴 겁니다. 결국 얻어맞고 돌아와요. 그냥 얻어맞고 돌아오는 것보다가 안 얻어맞고 충성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중에도 얻어 터진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종을 지금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낙심 안 할랍니다. 낙심 안 할랍니다 해놓고는 댕기면서 절에서 있을 때 배웠던 환상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손금 보는 거요. 그 전부 동원해가지고 전도에 써먹어버렸어요. 네, 365가지 써먹는 법이 있는데 다 내가 이야기 못하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한 5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워가지고 와서 전도한 데 써먹으세요. 맨 먼저 이마에 주름살을 보는데요. 입을 다물고 눈을 치다보면요. 주름살이 생겨요. 20세 안쪽은 안 돼. 20세 이상 돼. 근데 윗주름이 큰 사람은 조상택이 있어요. 또 가운데 주름이 크게 나온 사람은 자수성 갈팔자고 여기 밑에 주름이 큰 사람은 아들, 딸, 득보 팔자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 자기 팔자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눈썹이 반달처럼 예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눈썹은 밤소에까지 생긴 눈썹이 있어요. 또 눈도요. 아주 예뻐야 되는데 꼭 저 예, 현대자동차 아반떼 바꾸던같이 생긴 그런 눈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신경질파가 되고 쌈박질 잘해요. 그런 눈썹이라는 눈이 있거든.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풀을 써가지고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코 옆에 내려온 주름살이 있어요. 이 주름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입으로 쏙 들어가면 잘 살아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이 입에 안 들어가도 입을 지내 내려와도 안으로 굽어든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꼭 나무뿌리처럼 이렇게 나간 게 있어. 이거는 돈을 앞만 벌어도 돈이 다 나가. 그러니까 그래 생긴 사람들은 성형외과 가서 빨리 수술하세요. 그 다음에 이 귀가 말이요. 밑부분이 위로 딱 접어져 올라갈 귀가 좋아요. 뒤에서 앞으로 수그러진 게 괜찮아요. 그런데 앞만 커도 밑이 쭉 빠져버렸거나 뒤로 넘어진 귀가 있어. 그거는요. 돈이 들어와도 또 나가요. 그거는 고치는 법이요.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절대로 보이지 말게 귀를 덮으세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안 되니까 밤에 주무실 때 비계에다 꺾어가지고 자요. 한 3개월만 꺾으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얼굴이 여기에 볼똥구리 해야 돼. 그리고 손톱에 매니큐어 발라는 것이 그런 색깔이면 좋아요. 그리고 입술이 루저 발라는 것 같으면 좋아요. 그래가 여자들이 그거 캄프르차 하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처음 볼 때라요. 그거 바르지 말고 나온다 그래야 돼요. 그거 안 바르고 나왔을 때 여기가 빨갛고 여기가 빨갛고 입술이 빨간 사람은요. 인물 보지 말고 맨날 감사무지. 아들, 딸 잘 나가지고 병없이 큽니다. 예. 그 여자들이 그거 막으려고 만나보고 치라고 돌아다니는. 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 닮았죠? 하나님 닮았죠? 크도 적어도 뚱보도 갈비도 기다리도 난쟁이도 우리 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큰 그릇 적은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했냐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기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미남입니까? 여러분 김진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못생겨도 나 하나님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복종만 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대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둘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산 경성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대전 노원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 감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가 원구 선임이신데, 74년 동안 주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사오는데,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어머님은 일찍이 세상 떠나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난 사는 사람이고, 아버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명절이 오면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라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가인데, 그걸 내가 뺏겨가지고 갔거든요. 아버님, 그동안 만수무강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아버님, 자식이 어떻게 인연이 끝났습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성령님의 감동 받으면 믿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살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저녁마다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던 저희 아버지가 74살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연불은 잘해요. 찬송은 잘 못합니다만은 이 가사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볼랍니다. 임신 중에 10달 동안 지나실 때에 불편하고 어려우심 어떠했으며, 해산할 때 배 아파서 고생하신 그 일평생에 잊지 못할 은공이로다.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사양치 않고 마른 자리 따뜻한 곳 가라앉으며, 감기하고 배탈나고 잔병할 때에 눈물로서 구호하는 자정이로다. 책보 메고 학교 가면 잊을 수 없어 이제 오나 그제 오나 기다리시고, 책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한다오. 자기 몸은 못 잡숫고 못 입으면서 좋은 음식 좋은 이복 준비하여서 자식만을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잊지 못할 부모님의 희생이로다. 자기 몸은 못 잡숫고 못 입으면서 자식만을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잊지 못할 부모님의 크신 은혜라. 나를 업고 부엌에서 불을 떼시며 차운 물에 빨래하며 고생하신 일 무엇으로 드리어서 보답하리까? 보배로서 갚지 못할 은공이로다. 부모님의 설라 떠나 고독한 몸이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보고 싶어 애태우신 생각할 때에 목이 메고 가슴 아파 눈물만 나고,
재물 많은 부모라면 덜 아련만은 가난하게 기르신 그 애처롭도다. 못 먹이고 못 입힌 그 포원도 되고 마음대로 못해 주어 병이 되었네. 어릴 적에 집을 떠나 불효한 자식 부모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어. 애지중지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 무엇으로 드리어서 보답하리까. 금은 보석 문화주택 못해 드리나 부모님의 교훈만은 잊지 않고서 부모님의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보리다. 할렐루야. 이제 박수 한번 쳐줘야죠. 이거를요, 4개월 동안을 하루 정도 안 빠지고 불렀더니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들으니까 내 받더라고. 기독교에도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물어요. 아버님,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같은 놈 인간 만들어 돌려보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구나. 나도 젊을 때는 불교 신도들이 많이 오는데 늙어 빠지니까 안 온다. 인생은 늙어지면 다 헛것이다. 나이 많으면 자식 따라가야 되고 나는 이미 끝나버렸다. 네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된다면 나도 너를 따라 예수 믿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74살에 74년을 입었던 성복과 염주 그리고 채 끝은 거 사정없이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날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 후에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절가는 대처성절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허물어가지고 고등공인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는 자녀들 중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 못 간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는 그 아들을 전도할 욕심으로 절간을 변화시켜서 학교를 만들었고 부처를 드러내니까 벌레가 바글바글 부처 밑에만 앉아 석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태우니 꼬불탕꼬불탕 다 타줄게. 절에 댕긴 사람들은 지놈이라고 얼마 안 있으면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벼락 안 맞았습니다. 여기 김해 성불사예요. 김해 성불사에 그 손용식 주지가 절을 지어가지고 10년 만에요. 벼락 맞아버렸어. 홀랑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쓸데없다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을 모아서 돈 안 받고 공부 가르친다고 모아놨더니 엄청나게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래 그 아이들에게 참 등록금은 내가 안 받지만은 책 살 돈도 없은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미순 숙불에 땡기면서 책을 좀 얻어다가 아이들 나눠주니까 12과목이 넘대요. 중학교 과목이. 그렇죠? 그 원천은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내 혼자 교자인데 월급을 못 주니까 내 혼자 그거 다 가르치는 거야. 교장도 되고 담임도 되고 과목 선생님도 되고 그 12과목을 내 혼자 다 가르쳤으니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좋긴 뭐 좋아요? 모르면 안 가르치고 아는 것만 가르쳤죠. 안 그래요? 내가 무슨 투표요? 이렇게 넘어가다 모르면 덮어버리고 아는 것만 가르쳐. 저는 내보다 더 모르니까 학생들 질문도 모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가르쳤고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특별 강의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니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요. 그래 그 부모를 막 전도하다 생명으로 전도했어요. 사회 졸업생을 제가 얻었어요. 그 사회 졸업생 내고 나니까 중학교가 평등화가 되니까 고등공민학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공민학교를 지금은요 십자가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절이 변해서 학교가 되고 학교가 변해서 교회가 된 곳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사동이라고 하는 절골마을에 사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잘 됐어요. 목사가 세 사람이 나오고요, 장로가 일곱 명이 나왔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가 나오고 지금 대학교 교수가 나와서요, 그 고등국민학교 출신 중에 예수를 믿으니까요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지금 절 두 개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내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예수를 믿으면 지역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지역을 복음화했지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중생교회를 세우고 중생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중들을 전도했는데, 기독교로 돌아온 중이요 92사람입니다 적지 않지요? 이분들을 보면은 돈 가지고 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러니 옷을 뺏기고 다른 옷을 사입혀야 되고, 고무신 벗기고 구두 신게 되고, 그 다음에 머리 길러니까 이발 씻게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되고요, 사명감 있는 사람 신학 공부 시켜내야 되고, 제가 22년 동안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참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 같으면 말은 잘 들어먹는데, 나이 많은 중들이 말 잘 안 들어먹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너가 들어가야 내보내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하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비쩍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방송국의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학교가 변해가지고, 절이 변해서 학교가 되고, 학교가 변해가지고, 절이 교회가 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새롭게 하소서에 제가 두 번 연재도 했고, 극동방송국에 두 번 나가게 됐던 것이, 그래서 내가 이름이 난 것이지, 내가 뭐 배워가지고, 뭐 잘생기가 이름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예, 불교예요. 아버지도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소천했고, 우리 형님이 장로에 됐고요. 내 동생 목사 되고요. 우리 누님들이 부산에 지금 보살이 변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래 과거에는요, 연불 하던 우리 가정들이 모이면 그저 나가. 어떤 죄인 살리신 이 찬송할 때마다 너무 기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요,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은, 여러분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천국 아닌가요? 하나, 아직도 부모가 믿지 않는다든지, 또 자식이 믿지 않는다든지,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그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금년에는요, 최대 목적이 소원이 뭐냐? 가족 전도에 가정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 선교사는 못해도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내 가족은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4개월 동안 엎드려 울부짖으니까요. 들어주듯이다. 그러니 될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보세요. 저는 이게 뭐죠? 부정 안 해? 예, 먼 데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가까운데 뭐 요게 칼 들고 있지요. 요게 남편 바람먹는 부작이에요. 내가요 경명주사를 깔아가지고 천원이면 요거 만드는 거야. 이걸 얼마나 받아먹느냐. 남편 바람 피우는 그 부인들에게 50만원씩 받고 팔아먹었어. 당신 남편 비고자는 비계다 여놔라. 바람 절대 못 피운다 하면 호 사가지고 가서 비계 밑에 여놓고 있거든요. 바람 안 피우기는 뭐가 안 피워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 예, 1,000원짜리 가지고 50만원 받아먹으면 그 장사 괜찮지요. 또 요것도 진급부작인데, 과장이 부장되는 진급부작이요. 이거는 가능한 사람은 절대 안 사더라. 이제 공무원 가족, 군인 가족, 경찰 가족이 잘 사는데, 이 공무원 가족들이 다 대학 나온 여자들이요. 무식한 사람은 팔아먹기 힘들어도 배운 사람은 더 팔아먹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신 사다가 남편 진급되니까 옷에다 여놔라. 그래가지고 백의 별 백일불공을 드려라. 그럼 갖다 놓고 백일불공을 드립니다. 그래 남편이 진급 안 되면 와가지고 서임 진급 안 돼서 요금
네 불공이 약해서 그렇지 부족이 약해 안 나빠서 그러냐고 그 말 한마디 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 부작입니다. 이건 큰 가전이라든지 뭐 농장을 한다든지 무슨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건 돈 부작인데요. 이건 찍어내려면 한 2, 3천 원씩 줘야 돼요. 이건 얼마 받아먹냐? 500만 원짜리입니다. 네. 그래도 잘 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작 받아먹고 그럼 부작 중에서 제일 값비싼 부작이 대추농 부작입니다. 오늘 잘 배워야 돼요. 그래 여기 이 지역에다 부작 붙여놓은 집들요. 99%가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문들이 얼마나 속입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할 것 같으면 목이 날아가요. 이 전부 다 거짓말로 부작 팔아먹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준다 그러면 되게 속아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작 안 산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작 중에도 살아있는 부작이 있어요. 살아있는 부작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대추나무를 심어 놓았어요, 집에. 이 대추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절대로 그 집은 벼락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대추나무는 벼락 맞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살아있는 부작인데 이건 방패입니다. 그래서 부작도 이런 부작이 좋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괜히 이런 쓸데없는 그림 부작은 절대로 사시면 사는 만큼 손해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 다 오늘 계시는데 예, 불교의 종파가 지금 20개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뭐 말은 너무 좋아요. 자, 한번 내가 부르던 대로 빨리 기억해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법화종, 대한불교 원효종, 정토종, 진각종, 보문종, 법상종, 불입종, 미륵종, 용화종, 일무종, 진원종, 천태종, 총화종, 총특종, 천세종, 총기종. 다 외워놨습니까? 못 외워놨지. 이 책에 되게 있어요. 이 책에. 네? 이 책에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데에서 한번 전도하려면 명칭으로 따라놔야 돼. 그래가지고 저런 데에서는 보고 당신 저런 데에서는 무슨 종파에 있느냐고 쓱 물어봐요. 이? 물어보고 모르거든라. 비신 같은 것도 모르냐. 나는 안 된 것도 다 안다.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원효종 등 거를 내가 먼저 알고 가르치면 꼼짝 못합니다. 또 한 가지요. 기독교의 십계명 다 알죠? 불교의 십계명도 있습니다. 오늘 불교의 십계명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교의 십계명은요. 제1계명이 뭐냐?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2계명이 불투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3계명이 뭡니까? 불음준다. 술 먹지 마라. 4계명은 불사음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5계명은 불망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6계명이 뭐냐? 불취덕입니다. 속여서 이득 남기지 말아라. 7계명이 뭐냐? 불도식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때가 아니면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8계명이 불입좌. 권력을 가지고 서지 말고 욕심을 가지고 앉지 말아라. 9계명이 불금언입니다. 몸에 금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10계명이 불선악입니다.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들의 옷이 휘색입니다. 그는 어느덧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다 그 불교의 10계명도 괜찮지요. 그런데요, 암만 좋아도 사람이 못 지키는 건 있으나 마나. 우리 기독교 십계명은 내가 보니까 힘이 들어도 지킬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나 불교의 십계명 중에 몇 가지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일계명 못 지킵니다. 불살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벌레 새끼 한 번도 죽이지 말아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벌레 새끼 안 죽이고 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다가 개미 새끼 한 번도 바로 죽이는데 여름철에 키일러가지고 모기새끼, 파리새끼 얼마나 죽이노? 농약을 쳐가지고 얼마나 죽입니까? 못 지킵니다. 근데 부처님 지키라고 그랬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전도할 때 써먹으라니까요. 진짜 이 벌레새끼 한 발에 안 죽이고 사냐 물어봐요. 산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죠? 죽인다 그거들라. 부처님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죽이면 사니까. 불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극락하냐고. 때려 죽으라고. 그 다음에 구계명에 보면은 불금언이거든. 몸에 금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요. 금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 말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금은 폐물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만나거든라요.
저 부처님은 검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랬는데 왜 가지고 다니노? 그 가지고 다니면 극락 못 간단다야. 그거 놔주고 극락 가라고. 달라고 해봐야 주나 안 주나. 안 주면 너는 탐진치가 있어서 틀려먹었다. 그렇게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면 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마 단순히 오늘 여러분들은 이 김진규 목사가 그래도 저래 17년을 중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대한불교 조계종 오리지널 종파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알고 예수를 믿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를 쫓을 수 있습니다. 악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를 높이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재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권세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